12월 3일에 방영이 되니까 올해 미니 시리즈, 그러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작년에 시작했지만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다섯 개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 출연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공연할 때도 좀 약간 제가 소외 경향을 띄고 있는데 일복이 탁월한 게 아닐까. 계속 일만 한다고 공연 쪽에서도 소라 그랬는데 여기 와도 또 그런 거 보니까 좀 팔짱가 봐요.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형사 역할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전작이어서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또 배역의 느낌이 전혀 달라서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그러니까 형사라는 타이틀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그 간격을 두는 게 훨씬 더 다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손더 게스트에서의 그 고형사, 고봉상 형사는 굉장히 순하고 후배한테도 주눅들 정도의 어떤 좀 소심하고 착한 인물이죠. 근데 여기 전춘만은 경찰청장이나 지장까지도 뭐랄까 이렇게 좀 아나무인 격으로 좀 대들기도 하는 좀 대범하고 단도진입적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형사라는 제목만 놓고 봤을 땐 제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 팀들이 워낙에 훌륭해서 아까 저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연기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하균 씨. 예, 같이 연기하면 그냥 저는 뭘 안 해도 돼요. 리액션을 뭐 이렇게 서로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하는 걸 잘만 받아도 저도 좋은 연기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팀들도 너무 훌륭하고 감독님 오늘 보니까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칼 같은 정리. 현장에서도 항상 행복해요. 우리가 뭐 보통 드라마가 좀 이렇게 피폐하는 스태프들을 보기 쉬운 장소인데 여긴 잠들을 많이 자서 굉장히 웃는 얼굴로 원래 모토가 행복한 현장을 만드시려고 했다고 하셨지만 그만큼으로 굉장히 팀워크 좋으니까 과정이 훌륭한 작품이 결과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기대해 주십시오.